선수권에서 뜨거운 족적을 남겼던 두 팀. 17라운드 패배 이후 도약의 날개를 펼치게 될 팀은 어디일까요? 현대제철 2022 WK리그 18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보은 상무의 맞대결. 경주 황성 3구장에서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경주한 수원입니다.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도현 골키퍼 김진희, 이세진, 박세라, 이시호, 김혜영, 손윤희, 서지현, 나희, 강유미, 우첸두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미현 감독이 이끌고 있는 보은 상무도 살펴보겠습니다. 조하락 골키퍼 송다희, 반도영, 노진영, 윤채연, 권한을, 김민진, 박예나, 김민수, 최다경, 이정민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자력으로 올라가는 것은 또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선수권. 네. 그리고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이 초록색 유니폼의 경주한 수원, 화면 오른쪽이 빨간색 유니폼의 보은 상무입니다. 자, 시작부터 적극적인 슈팅 걸렸습니다. 최다경 선수 공을 잡으면서 왼쪽. 네, 세 명이 에워쌌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좀 경기의 그런 데이터를 쌓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 잘 지켜냈습니다. 이정민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자, 왼발로 네. 띄워줍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어요. 선제골을 보은 상무가 원정에서 기록합니다. 네, 경기 초반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보은 상무인데요. 아, 지금 사이드에서 풀어나갔던 그런 장면들도 사실은 굉장히 좋았고,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이드를 활용하는 이런 좋은 움직임과 결과적으로 이 권한을 선수의 이 잘라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를 뿌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경주의 반격 오른쪽을 봤습니다. 강유미의 크로스 뒤쪽에서 왼발 떴습니다. 네, 정말 경주한 수원도 이 분위기 내줄 수 없다. 이것을 네. 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손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권희은 해설위원님 보고 싶었다고 또 팬분이 달아주셨는데요. 네, 저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 지금 패스 좋았습니다. 네, 좋아요. 오른쪽. 네, 과연. 자,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슈팅 미스가 났다. 김진이 띄워줍니다. 네, 깊어요. 자, 네, 좋은데요. 자, 네. 자, 일단 걷어냈습니다. 득점을 주장하고 있는 경주의 선수들. 자, 경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 박스 안에서 엄청난 혼전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이 보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나희 직접 크로스. 자, 선수 맞고 네, 과연 우첸두 정면으로 갔습니다. 아,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요. 네, 이런 선수가 이 중원에서 그리고 전후방 뭐 상관없이 이렇게 강하게 뛰어준다면 남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죠. 그렇습니다. 큰 힘을 받은 보은 상무의 공격. 자, 이정민. 네. 이정민 치고 갑니다. 네, 좋은데요. 김도현 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전했어요. 네. 상당히 위협적인 크로스가 나왔고요. 경주의 역습 상황 아직까지 깃발 네. 들려있지 않습니다. 자, 접고 뒤쪽으로 내줍니다. 네, 직접 과연? 슈팅 뜹니다. 자, 곧바로 뒤쪽에서 쇄도를 하면서 때려봤는데요. 배영 찍어 차줍니다. 나희. 자, 나희가 바르면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강유미 현란한 드리블 강유미, 하지만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강유미 선수의 드리블 시도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경주한 수원과 보은 상무의 18라운드 경기 전반전은 1-0 보은 상무의 리드로 끝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보은 상무 전반전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방을 압박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 권한우 선수의 결국 득점을 통해서 정말
리드를 해 나가고 있었고요. 외치면서 이렇게 또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주 역시 선수들이 후반전 시작 전에 많은 얘기들을 꺼내게 됐고요. 양 팀의 후반전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보은상무, 오른쪽이 경주 한수원입니다. 시작과 함께 롱볼을 붙여봤습니다. 후반에 교체를 염두를 해뒀을 수도 있겠고요. 김민수 선수가 적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스나 가운데에서 공 잡고 있습니다. 패스 시로 연결됩니다. 직접 벗어납니다. 나희의 시로. 네, 정말 보이는데 정말 확실히 자신들의 위치에 정확하게 서서 좀 상대방의 그런 패스 길들을 조금 차단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짝 벗어납니다. 지금은 나희 선수의 엄청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정말. 네,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왼쪽에서 고면을 붙잡습니다. 반대편 슈팅! 막힙니다. 자, 이번에 수비에 엄청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버팁니다. 파울 아니었습니다. 나희 계속 밀고 갑니다. 나희 박스 안까지 왔습니다. 왼발 약했습니다. 자, 밀고 들어오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나희 선수가 자, 이번에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왼쪽 이시오 아스나에게 줍니다. 등지에서 슈팅! 골대 맞습니다. 세컨볼 중요한데요. 자, 머리에 맞고 보은상무에게 갔습니다. 아, 지금도 엄청난 파괴력이 한 차례 나오 직접 슈팅 역시 생각할 수 있고요. 여민지 자, 갑니다. 조아라 키퍼 잡습니다. 직접 노려봤던 여민지. 네, 지금 박예나 선수도 대단한 활동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 갖고 오고 있는 경주 한수원. 김상은이 내줬는데요. 이번에도 키퍼가 잡았습니다. 우첸두 선수가 끝까지 쇄도해봤습니다. 김진희 높이 갑니다. 깊게. 자, 헤러 뒤쪽에서 넘어졌습니다. 막힙니다. 자,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재차 크로스 헤러 뒤쪽. 김상은 어렵게 공을 왼쪽으로 보냅니다. 서지현 김상은의 쇄도 스루 패스 들어갑니다. 교체될 때 현슬기가 동점골을 만듭니다. 네, 정말 완벽했던 자, 이 먼 거리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떨궈졌습니다. 네. 직접 슈팅 원바운드 되면서 조아라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서지현 다시 잡습니다. 패스 시에도 가운데 쪽 아스나 자 오른쪽을 봅니다. 네, 정말 마지막 한 방이 될 텐데요. 맞습니다. 왼발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을 보은상무가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8라운드 경주 한수원과 보은상무의 맞대결은 1대1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던 경기였는데요.